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계속 보고 있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봤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봤죠. 가짜들은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고요. 의지하더라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깐 회개를 한마디로 자기 유익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못된 짓 하고 회개하고, 뇌물 주고 회개하고, 뇌물 받고 회개하고, 네, 그러다 죽는 거죠. 점점 거미줄처럼 죄악의 사슬이 얽히게 되면 나중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봤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여섯 번째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죠. 지난 시간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봤죠. 그래서 그 나라 갈 자와 그 나라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보면 세상에 취해 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세상과 싸우고 있느냐, 세상과 벗이 됐느냐에 따라서 대변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목회자는 100% 알 수는 없지만, 아, 저 성도는 그 나라 못갈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정말 그가 깨어있다면 90% 적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자,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입니다. 죽는 자. 예, 진짜는 죽는 자고요. 가짜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육신의 정욕 앞에 죽는 문제를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앞에 죽는 거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요. 로마서 8장 우리 신약 250페이지 전후입니다. 250페이지 전후 우리 지선 읽어주세요. 5절 6절이요. 육신을 죽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죽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오늘 지선이가 찬양을 하는데, 전에 안 하던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찬양을 잘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귀신 만땅이 되면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려요. 안에서만 맴돈다니까? 늘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 찬양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 거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을 쭉 가요. 참 어리석은 게,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지 않고 그 나라 갈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질 못했어요. 목숨 거는 사람이 그 나라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상, 특히 육신의 정욕은요, 너무 강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특히 이제 성적인 충도 말이에요. 젊을 때. 남자들은요, 70, 80이 돼도 충만해요. 참,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성적 충동이 남자는 강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머리를 세워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죠? 공평하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성적충동이 강하고 대부분 여자들은 이 절개를 지키는 쪽의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더 더러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 우리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겠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역사겠죠?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감화 감동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르다, 구별된 거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리무중이야. 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 성령의 인도, 역사, 모든 역사를 말하죠.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라면 사람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럴 수 없다. 사람의 영은 스스로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야 되죠. 고로 6절의 영은 성령이 맞습니다. 자, 고로 있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앞에서 죽지 못하면, 죽는 자, 육신의 정욕 앞에서 죽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면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앞에 내 목숨을, 내 생각 전부를 비우지 못하면, 한마디로 죽지 못하면 그 나라 못 가는 것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다. 육신 이 육 덩어리는 사망을 추구한다. 사망을.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앞에 우리 영 스스로가 어떻게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강건케 하고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강건케 하시는 것. 고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랑의 교회가 전철역 출구를 교회랑 연결시키려고 육신의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렸어요. 이게 소송에 졌네. 원상복구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교회가 세상 법정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 제가 4층이라서 나이 드시고 70대, 80대, 저희 교회도 70대가 있어요. 70대 우리 배우 어머니 백전노장. 그래서 특히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사유리가 왔을 때 막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빌딩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어디는 너무 비싸인데요. 어디는 주변이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빚어도 2년 동안 빚어도 저희 교회가 갈 건물이 없는 거. 어디는 또 주차장이 없네. 진짜 있잖아. 저희 교회 주차장은 이 본명동 일대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건물이 없어. 왜냐면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은 희한하게 있잖아. 하나님은 여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담하러 이렇게 올라오면 죽겠대. 왜? 엘리베이터가 없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런 환경을 떠나서, 아니, 몸 불편한 분도 이해가 되죠. 근데 목숨 거는 걸 원하더라고. 목숨 거는 걸.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숨 거는 성도가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몸이 연약한 분들은 부모가 휠체어 양쪽을 잡고 아니면 청년들이 들든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4층에 교회가 있네. 그것도 저희 계단은 또 높아요. 여기죠. 계단 수가 많아.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약 389페이지 전입니다. 사랑치 말라. 이 말라와 누구든지 사이에 만일이 빠졌는데 만일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만일 어떤 성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또 정욕과 안목, 눈의 정욕과 이생,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럼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 땅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이런 문화 시스템 자체가 사단에게서 왔다. 사단에게서 왔다. 특히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다. 고로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앞에 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천섭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지선이가 요즘 쥐꼬리만큼 변하고 있는데 그 작은 이 바늘구멍 같은 그 빛이 들어가는데 이게 놀라운 게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넘어질 건데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즘 또 하나 변화가 뭐냐면 천섭이가 바늘구멍 두 개가 뚫렸다는 거예요. 두 개가. 얘한테, 천섭이한테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터치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연약함이 보일 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천섭이가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막 좌충우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흥분도 하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으니까 난리가. 그전에는 악한 영의 기운이 90%고 천섭이의 그 기운이 10%라면은 이게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악한 영의 기운이 83, 72, 64, 거꾸로 천섭의 기운은요, 영적 기운은 28, 30을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게 기운이 거꾸로 되니까 이제 어때요? 큰일 났네, 이거, 어? 야,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흥분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지금의 그 혼란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끝까지 싸워서 그 나라 가기 바랍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행인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영혼을 거스려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래. 억제하라. 안 하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의 삶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법을 주님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순복해야 되니까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간통대 폐지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정권은 예배를 또 허용하지 않겠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도 예배를 뭘 안 했지 않겠죠?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여러 명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안수 기도를 해서 그 덕에 교회를 핍박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나 저는 그 안수가 잘된 안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쫓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합당한 안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쫓고자 할 때 안수하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를 안수하는 건 이거는 이율배반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잘하기 원하고 지금의 경제의 고난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17절에요.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대통령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과 싸우고 형제와 다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영광을 가리고 대통령한테 야 너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집중하면 누가 가짜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우리는 대략 분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러 가짜 목사님입니다. 진짜로 현재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앞에 죽은 사람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자, 우리 31절이요. 31절, 32절이요. 우리 길선이 어머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에게만 나의 자랑을 주고 자랑하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범인처럼 베네수엘에서 맹수를 받으러 싸웠으나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형제들아,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떤 죽음이냐면요, 육신의 정욕 앞에 죽는 거예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 맹수가 누구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맹수는 짐승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가운데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끝내 주님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그럴 바에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서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타니까. 개나 돼지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을 끝내 부인하고 죽은 자들 또는 믿다가 탈선한 자들은 영원히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더 나아. 그래서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누구냐? 불신자들, 또 믿다가 탈선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가장 영원히 슬피 우는 자가 누구냐?
믿다가 뻔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 길을 가는 걸 모르면 아예 덜 슬퍼. 뻔히 있잖아요. 나팔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걸 알았는데 미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쾌락에 좋아서 세상 물질에 좋아서 그냥 왼편 길을 간 사람, 그릇된 길을 간 사람들이 가장 슬플 거예요.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길이 보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천안까지 급행 타면 1시간 반이면 잘 와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이게 멀대. 이게 멀어요? 그러면서 직장은 잘 다니고, 그죠? 자기 직장에 2시간 걸리면 거기 가요. 직장은 간다니까? 애인 만나면 간다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이별을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육으로는 이별을 하지만 영 성령 안에서는 저는 그래요. 정말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일반인처럼 우리를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로 더불어 싸웠으면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저도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이 그 미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해 아저씨 시끄러 죽겠네 그냥 아저씨 좀 조용히 좀 갑시다. 그러면요, 저도 어린 나이에 20대, 26, 7, 8 그때 이제 전동차를 많이 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저도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도 혈기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핍박하는 자가 나오면 같이 핏대 올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싸우는 것은 혈기를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내 혈기를 그런 자들 앞에서 나도 똑같이 혈기를 부리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끝내 육의 부활까지 들어가서 그 나라 가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 육체까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겠죠. 그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앞에 아주 철저히 죽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을 볼까요? 우리 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무리들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말이죠? 사대교회 책임자야. 그런데 사대교회, 네가 이끄는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너에게, 인도자인 너에게 있다. 네 곁에 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 옷을 더럽혔다. 몇 명만 더럽히지 않았고 그 외에는 다 더럽혔다.
그런데 그런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힌 거랑 육신의 정욕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유다서 우리 1장 23절을 볼까요? 유다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우리 신약 398페이지 전후입니다. 398페이지 전후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 23절이요. 1, 2, 3, 9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워도 일이 없다. 그 육체로 더럽힌, 그 육체의 정욕으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옷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옷이라는 건 육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치우친 사람은 그 옷도 더럽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과 계시록 3장 4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건 육신의 정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 3장 1절에 내 행위를 아느니 할 때 이 행위란 육신의 삶을 말한다. 거꾸로 있잖아요. 이 몇 명은 이렇게 거룩한데 육신의 정욕 앞에 거룩한데 사도교회 책임자는 2절에요. 2절 끝무렵에 사도교회 책임자여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무슨 뜻일까요? 너는 육신의 정욕 앞에 한 교회 책임자로서 더럽게 사는구나 그 뜻입니다. 너는 네 삶에 이 육신의 정욕 앞에 네 삶이 무너져 있구나. 그런데 거꾸로 네 곁에 그 옷을 육신의 정욕 앞에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 몇 명이 네 곁에 거꾸로 반면에 네 곁에 그런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이 있다. 너는 왜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냐 이거죠. 자, 사대교회의 다수가, 그쵸? 사대교회의 다수가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천국에 못 갔겠죠, 그쵸? 사실은 사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의 실상이에요. 이 사대교회가 현대교회의 실상이다. 소수만이, 1,000명 교회건, 10만 명 교회건, 소수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자 5절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거꾸로예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은 열심히 해야 이기지만 기독교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 그 몇 명만이 5절에요.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지우지 않을 거래요. 나머지는 지워진다. 그래서 이 4절은요. 4절에 이 몇 명은 바로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당시 사도교회 책임자는 지는 자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목회자랄지라도 탈락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죽어도 한 번 구는 영원한 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게 있잖아요. 뭔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게 지금 영적 실상입니다. 실상. 자 이번에는요. 육신의 정욕 앞에 죽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는 걸 좀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 볼까요? 우리 신약 289페이지 전후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이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시영 씨요. 우리 시영 씨. 우리가 네, 11절까지요. 예, 다 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네,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환란을 당하는 거죠. 쌓이지 아니하며, 이건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짓눌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목을 베고 어떻게 뭐 터키 순교사님들처럼 막 손가락이 잘리고 막 그런 어떻게 우리를 거꾸로뜨려도,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꼬꾸라지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내 손가락이 잘리고 내 다리가 잘리고 항문이 잘리더라도 내가 죽은 그 모습은 처참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또는 죽음이다, 죽음을,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받은 고난을, 나 또한 그 고난을, 고난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사실 그 겉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사실 실상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그쵸? 우리 몸은 죽어있죠?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산 게 아니죠, 그쵸? 우리 육신의 성령이 아니면은 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정력으로 물들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부활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부활에 동참한다. 우리가 이렇게 숱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예, 바울의 서신이 계속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주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받았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주님의 고난 앞에서 나는 죽는구나. 한탄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주님의 고난 앞에서 나도 주님께 가는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네, 삼위일체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또는 주님 때문에 죽을 고생까지 이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로 아주 위태로운 사역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볼까요? 계시록 1장 9절이요.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우리 환우경님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등남과 너희 죽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파프라는 자리에 있으니 주기단에 내가 성령의 운동하인이 뒤에서 나는 마포스에 같은 큰 고통을 들으니. 네, 오늘은 말씀 있는 목소리가 다르십니다. 저는 요한인 줄 알았어요.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똑같은 성도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건 주님이 겪은 그 환난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주님이 참았던 그 모진 그 고난 앞에서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세상 사람들 또는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를 갔죠? 완전히 갇혔네? 인생 끝났네? 못 나오네? 반모섬에서? 주님의 고난에 자기 인생을 건 사도 요한의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자, 거꾸로 있잖아요. 고난 앞에 물을 끊는 그런 부류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뿌리는 말씀의 뿌리죠. 말씀의 뿌리가 없대. 말씀에. 그래서 우리 지선이가 끝까지 그 나라에 꼴이 나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라. 우리 한의원님이 주님을 믿고 싶다면 먼 산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으로 이 어플 가운데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으시고 또 직접 소리내서 수시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자, 그 속에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고난 앞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의 고난 앞에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 못 간다니까. 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다 못 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의 실상이다. 교회 안의 실상 이렇다. 교회 안에 이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이 마음에 옥토를 가진 자들만이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 전부를 죽이는 죽음을 보겠습니다. 자기 전부를 죽이는 죽음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를 봤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죠. 전쟁. 술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마약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요. 자, 성적으로 타락할 거냐 말 거냐. 세상의 종로로 달 거냐 말 거냐. 이 참 이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동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 전부를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 사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전부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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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참 주님 말씀 전할 때 엄청난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에 교회가 많아요. 믿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는 사람들은 소수다. 이천년 전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헤맬 때도 소수고 2000년 전에도 소수고 지금도 소수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뭐라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목숨까지 내놓으래요.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진짜 있잖아요. 우리 전부를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따르기 힘든 상황이 와요. 특히 이제 결혼 문제. 아무리 해도 결혼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아, 제가 잘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결혼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남자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40이 넘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소개해줄?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모진 고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도망다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낸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치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라서 삶 가운데 늘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핍박하는 시어머니, 나를 핍박하는 아내 또는 남편, 자녀, 형제, 뭐 지인, 동업자, 뭐 회사, 뭐 상관 말할 것도 없이 그들 앞에서 죽어야 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 다윗을 잘 섬겼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윗의 사역 앞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건 하나님의 사역에 인생을 거는 건데 그런 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1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1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구약 492페이지 전후입니다. 492페이지 전후입니다. 492페이지 전후. 예, 이름이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이 특이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우리 17장 27절입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는 상황. 그래서 압살롬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망가는 와중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한 사람 다슬 바르실레가, 오늘 주목할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뭘 바르실까? 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이 대야는 요리를 하는 그릇입니다. 세수대야가 아닙니다.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 도망가는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게 한두 사람인가?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야, 도망가는 와중인데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요. 특히 바르실레요. 사무엘하 우리 1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바르실레 얘기를 좀 계속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러니까 다윗왕이 요단을 건네도록 도우려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야, 굉장히 늙은 거예요. 저는 거부인 고로. 돈이 많대요.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도망가는 와중에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다윗 왕을 공개하였더라. 섬겼답니다. 특히 먹을 거를요. 먹을 거를. 한두 사람인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 바르실레를 공개하리라. 내가 이제는 너를 섬기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다윗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간데 어찌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하며 정신도 없고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귀도 먹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늙어 빠진 노인네 저에게 종이 내주 왕께 다윗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저 부족한 사람은 왕과 다윗 왕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예와 부를 또 칭찬을 듣질 원치 않습니다. 사실 도망갈 때 이렇게 다윗 왕에게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바르실레가 온 국민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종은 왕을 모시고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라는 것뿐이언을, 야, 이거를 작게 여겨, 자기가 한 행동을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나 바르실레에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저는 단지 압살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저는 제 목숨은 날아갈 판이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당신이 요단을 건너도록 먹을 것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입니다. 사실 압살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다윗이 결국 쫓겨나고 무너지게 되면 바르실레는 압살람이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본성, 내가 머무는 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돼 있는데 이 김함, 이거 이름 괜찮네. 김함, 복음대로 움직인다. 복음대로 움직인다. 한다. 말씀대로 행한다. 김함. 야, 이 단자 이름은 괜찮네. 근데 이제 어떤 역사학자가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가장 무난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다.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제 아들이 있는데,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를 극진에 대하든 약하게 대하든 저에게 베푸소서. 예, 이 복음, 복음을 떠나서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도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압살롬 정권에 들어서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뛰어든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자기 전부를 죽이지 못하는 자 볼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든지,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지 밤낮 침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누구든지가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한다는 게 왜 그러냐, 12절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11절에 누구든지가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면 사실은 신자가 타깃이다. 신자가 타깃이에요. 짐승 앞에 절하라 이거예요. 너희도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는 짐승과 같은 부류에 속하자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나랑 같이 짐승 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아볼래?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짐승이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네,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말하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누구냐?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아까 우리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로 이 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상징으로 끝날 것이냐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이냐. 아, 이거 참 애매하죠.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을 치우치기보다 애매한 것은, 우리가 애매한 것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대를 따라서 주님께서 사인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 표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특히 이제 이 먹을 것과 관계 있는데, 먹을 것을 떠나서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표를 받게 되면은 내 인생, 내 영원한 삶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가 이 먹을 것 앞에서 또는 자녀가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앞에서 짐승의 표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자기 전부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바르실레가 기억납니다. 나이가 80이지만 압살롬이 들어서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기꺼이 자기 제사를 내놓고 다윗이 도망가던 그때 수많은 백성들과 왕을 섬겼던 바르실레. 그리고 만약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도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엄청난 핍박 앞에 심지어는 도망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때 누가 물질을 내놓고 우리를 먹이며 우리를 공개할까요?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힘든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 그들을 공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바른 행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기 원합니다. 드린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